머리를 잘못 잘랐어. 일단 제가 촬영을 하려고 여기 트러블 난 데 스티커만 붙여놓고 아무것도 안 바른 상태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셀롬이라는 비건 화장품 브랜드에서 화장품을 그냥 한번 써보라고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이게 그 피부과 의사인 엄마와 딸이 직접 만든 비건 브랜드라고 하거든요. 굉장히 깔끔한 패키지로 되어 있어서 너무 예쁘네요. 일단 저도 처음 써보는 건데 사용을 해보고 너무 좋으면은 구독자 이벤트도 진행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정말 광고는 아니고 대가성 광고는 아니고 그냥 한번 사용해보라고 보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진짜 요즘에 피부가 더더더더 예민해졌어요. 지금 여기 턱도 굉장히 간지럽고 따가운데 사용을 해보고 좋으면은 구독자 이벤트를 한 번 더 열어도 좋을 것 같아요. 저번 구독자 이벤트 때 많은 분들을 못 드려서 저도 너무 아쉽거든요. 요즘에 토너를 화장솜에 묻혀서 하는 것보다 이렇게 그냥 하는 게 피부에 덜 자극적이라고 해서 그냥 화장솜 없이 한 세 번 정도 톡톡 두드려줄게요. 라이젠 샤인 앰플. 다른 거 세럼하고 이런 것도 보내주셨는데 아침에는 그냥 어느 정도 좀 채워질 정도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진짜 패키지가 너무 깔끔하고 예쁩니다. 그리고 피부과 의사분이 만들었다니까 아무래도 뭔가 더 믿음이 가는 것 같아요. 아, 앰플이 전 막 되게 고농축 앰플일 줄 알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라이트한 사용감이네요. 비타민 남의 추출물 90%가 들어가 있대요. 비타민C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약간 이런 잡티 케어에도 좋을 것 같아요. 라이트한데 피부 속까지 좀 수분이 채워진 느낌이 나요. 그리고 오히려 요즘 같은 여름에 이런 이제 더워지고 있잖아요. 이런 라이트한 게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빌드 유어 오용 크림. 다 이 라이너로 제가 챙겨왔는데 이렇게 펌핑하는 크림이어가지고 되게 위생적이네요. 앞머리 쪽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셀롬 이지 브리지 선 세럼입니다. 패키지 자체가 다 되게 깔끔하고 예쁘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패키지가 노란색인데 이렇게 선크림도 선세럼이니까 되게 가볍겠죠? 이 선세럼도 노란색이네요. 저는 선크림을 무조건 발라주기 때문에 굉장히 이것도 가벼운 사용감인데 선세럼답게 약간의 유분기가 있다 해야 되나요? 이게 유분기인지 수분기인지 근데 전체적으로 엄청 은은한 향이 나거든요. 정말 엄청 은은한 향? 근데 또 자극적인 향이 아니어서 그냥 이런 추출물들이 들어가니까 거기에서 오는 그런 향인가? 저는 바로 피부 화장을 해줄 건데요. All My Things I'm Your Cushion 이거 21N 바닐라 컬러를 발라줄 거예요. 제가 저번에 올마이띵스 립 전체 리뷰를 했었잖아요.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2천여 명의 그런 파우더 룸 유저들이 직접 같이 참여해서 만든 쿠션이에요. 이게 그 쿠션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저도 이거 샘플 나왔을 때 한번 사용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좋았습니다. 이 쿠션이 일단 물방울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이렇게 했을 때 싹 착촉
밀착되는 그런 쿠션이에요. 이렇게 꾹 눌러서 약간 여기에다 덜어내고 사용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제가 여기 피부가 굉장히 안 좋은데 한 번만 터치해도 어느 정도 피부가 보정되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지금 이 컬러가 저한테 딱 맞는 컬러예요. 지금 이렇게 터치했을 뿐인데 피부 보정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밀착력이 굉장히 좋은 쿠션이어서 장시간 사용해도 무너지지 않는 그런 쿠션이에요. 보면은 저 아까 여기 붉은기 막 있던 게 거의 사라졌어요. 한 번 터치로. 피부를 한 번만 더 눌러줄게요. 우리는 마스크를 쓰니까. 지금 피부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이렇게 페리페라를 좋아하는데 페리페라의 스피디 스키니 브로우가 나와서 한번 구매를 해봤어요.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제 눈썹 모양에 맞춰서 그려주는 게 제일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사람 각자 고유의 눈썹 모양이 있잖아요. 그걸 최대한 벗어나지 않게. 근데 제품은 진짜 마음에 듭니다. 되게 잘 그려져요. 한 올 한 올 되게 자연스럽게 잘 그려지는 것 같아요. 저는 출근을 해야 돼서 시간이 많이 없으니 눈썹은 이 정도로만 그려줄게요. 제가 앞머리가 원래 되게 길었었는데 뭔가 그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짧게 눈썹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자르다 보니까 욕심을 내서 여기를 파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좀 웃긴 상태입니다. 올리브영에서 이것도 구매를 했는데 민스코님이 이거 쉐딩은 장미빨에서 브러쉬 두 개를 세트로 주는 쉐딩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 제가 원래 잘 쓰던 쉐딩인데 이번에 좀 리뉴얼이 됐다 해서 한 번 더 구매를 해봤어요. 이 브러쉬에 대한 평이 진짜 좋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용을 해볼게요. 일단은 원래 가지고 있던 쉐딩 브러쉬로 이게 컬러도 조금 바뀌어서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쓸어주고 여기 턱 밑에 그림자 쪽부터 이렇게 쉐딩을 해줘야지 자연스러운 쉐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 위로 타고 올라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앞머리가 있기 때문에 이마 쪽은 그냥 생략을 해줄게요. 그리고 여기 광대 쪽 한 번 더 쳐주고 블렌딩 브러쉬로 한 번 더 이 진한 부분을 믹스해서 그냥 여기 턱 라인만 한 번 그려줄게요. 그리고 이 노즈 블렌딩 브러쉬로 중간 컬러랑 밝은 컬러를 섞어줄게요. 코 라인 잡기가 진짜 좋아요. 얇은 블렌딩 브러쉬여서 노즈 쉐딩 브러쉬 있잖아요. 사선으로 된 거. 그것보다 사용하기 더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맨날 이거 메이크업 할 때마다 말하는 건데 비염이 너무 심해서 코가 저는 이렇게 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저의 콤플렉스인데 그런 코 모양을 잡아주기 좋은 것 같아요. 중간 컬러랑 또 진한 컬러를 섞어서 이쪽 콧대 있는 쪽에 이렇게 쓸어줍니다. 그다음 클리오 프로 아이 팔레트 미니 모노 무드라는 컬러를 사봤거든요. 근데 되게 생각보다 회기가 많이 돈다. 회사 출근할 때는 간단하게 브라운 메이크업을 하는 게 제일 예쁜 것 같아서 일단 여기에 제일 연한 이걸로 거의 쉐딩 색깔이 이거는 여행 갈 때 들고 가서 쉐딩으로도 같이 써도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음영 컬러가 되게 진하게 발색돼요. 엄청 연하게 발색될 줄 알았는데 눈 아래도 저는 거의 뭐 화장하는 게 똑같은 것 같아요. 눈 아래 한 번 더. 그다음에 이게 약간 펄이 섞여 있거든요. 짜잘하게. 이 컬러로 쌍꺼풀 라인 쪽에 음영을 한 번 더 줄게요. 약간 쌍꺼풀 위까지. 그리고 같은 컬러를 사용을 해서 눈 뒤쪽에 한 번 더 음영을 넣어줄게요.
눈 아래에 음영을 넣어줄게요. 이 아래 속눈썹 쪽에 음영을 넣어줘야 좀 뭔가 눈이 깊어 보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일 진한 컬러 있는데 이걸로 아이라인을 대처를 할게요. 이렇게 그냥 일자로 쭉 빼줄게요. 아까 섀도우 그렸던 라인까지만 일자로 그려줍니다. 그리고 펄이 빠질 수 없잖아요. 여기 이 컬러로 눈두덩이에 살짝 눈두덩이 가운데에 살짝 해줄게요. 펄이 너무 예쁘다. 그리고 아까 사용했던 그 플랫한 브러쉬를 좀 남은 걸 덜어내서 애교살 음영도 한번 넣어줄게요. 여기에 약간 화이트에 가까운 이런 화이트 베이지 컬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펄이 있어요. 이걸로 애교살에 발라줄게요. 뭔가 마스카라부터 하려는데 입술하고 볼이 너무 그래서 눈화장이 부각이 안 되는 것 같아서 입술부터 발라줄게요. 입술은 홀리카홀리카 거를 구매를 해봤어요. 원래 그 에뛰드 픽싱 틴트? 그거 아니면 힌스 립을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드림으로는 안 나오더라고요. 지금 입술 상태가 좀 안 좋은데 이거 무슨 냄새지? 블러셔도 해줄게요. 저 이거 너무 써보고 싶었거든요. 스킨푸드 버터리 치즈케이크. 그래서 저는 토스티드 피치 컬러를 샀습니다. 좀 뭐가 거친 브러쉬로 발라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발색이 잘 될까? 그래, 이런 브러쉬를 쓰니까 좀 발색이 보이네. 이렇게 거친 브러쉬. 근데 입술이 너무 진한 것 같아서 아까 쿠션 좀 덜어냈던 거를 이렇게 입술 끝에다가 살짝 해줄게요. 그라데이션 립을. 라네즈 뷰러가 저한테는 제일 잘 맞는 것 같아서 원래 스킨푸드 뷰러를 구매를 하고 싶었는데 오늘 드림으로 저희 집 쪽에서 배송이 안 되더라고요. 올리브영에서. 그다음에 제가 롬앤에서 마스카라를 구매를 해봤어요. 믿고 구매를 해봤습니다. 제 속눈썹이 굉장히 까다로운데 롬이 이것도 오늘 드림으로 배송이 안 돼서 그냥 롬을 구매를 하고 싶었지만 볼륨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일단은 했을 때 처지지 않아서 좋아요. 아래 속눈썹도 발라줍니다. 그리고 이거는 조금 발색이 아쉬운데 생각보다 제가 손으로 해서 발라볼게요. 뭔가 손으로 해서 바르는 게 더 발색이 예쁜 것 같은데? 약간 오히려 이거는 손이나 이런 스펀지로 발라주는 게 발색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발색이 더 잘 올라와요. 저 잘 올라와요. 진짜 끝.